문경시 산양면 정자마을. 할아버지 할머니뿐이던 곳에 청년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20대 도시 청년 5명이 들어와 300년 넘은 한옥을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로 바꾸고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는 마을의 옛 전설과 이야기를 덧입히고 마을 농산물은 마을 정자와 서원을 둘러보는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 산양면과 이 마을을 청년들이 다시 와서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정자마을 인근의 근대 문화유산인 옛 금융조합 건물도 20대 청년 2명이 다음 달부터 카페를 운영합니다. 문경의 농산물로 메뉴를 개발하고 문경 거주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지역 활성화와 상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는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시골로 이끌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입니다. 지역의 경관과 역사적 자산에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면서 마을을 재생하는 겁니다. 지난해 3개팀 10명을 뽑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우수 사례로 주목하면서 하반기부터 사업이 확대됩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무너진 마을 공동체를 복원을 해서 지역이 활력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인구 감소로 30년 안에 소멸될 경북의 시군은 23개 가운데 17곳. 도시 청년의 유입이 시골 마을을 살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TBC 이지원입니다.